2004년 10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신혼 부부. 이 사진 직후 아내가 익사. 거미는 왼쪽에 찍히고 있는 남편. 신혼의 두 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원지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의 사진. 이 누리기구는 붕괴했다. 사진을 찍히고 있는 4명의 소년 소녀는 죽은. 제임스 팀, 1955년 9월 30일 촬영. 포르쉐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는 경주에 출고된 신차. 본래는 트레이너로 운반 예정이었으나 본인이 운전하게 되었다. 경마장까지 운전하다가 자동차와 충돌. 트레이너에 옮겨 있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014년 7월 17일 촬영. 비행기에서 촬영된 사진. 촬영에서 3시간 후에 비행기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된 승무원,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2014년 8월 2일에 촬영.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려고 했는데 가지고 있던 총이 폭발하고 총알이 머리에 명중. 사진의 오른쪽에 찍혀있는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직후의 파티에 참석. 그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침실에 둔 상태입니다. 사진이 촬영된 직후 오른쪽 빨간 자동차가 폭발. 촬영자를 포함한 29명이 사망. 그러나 피사체의 남성과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촬영된 사진 이후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은 폭포에 떨어집니다. 1980년 대부터 한 살의 화산재가 다가왔습니다. 불행히도 촬영자는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진심으로 명복을 기원합니다.